최단기 존속 기간하고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이 두 개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민법이나 공법이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한 개 지문 이상은 출제될 겁니다. 꼭 정리해야 됩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 최단기 존속 기간이 민법에는 민법은 최단기, 최장기 모두 없습니다. 민법은 옛날에 민법 최장기 존속기간 20년이 있었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가지고 삭제됐습니다. 민법에. 그래서 최단기, 최장기 모두 없고요. 그 다음에 상가의 경우 최단기가 1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기가 2년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은 최단기가 3년입니다. 최장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 최단기가 1년입니다. 최장기는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최장기는 없습니다. 지상권은 최단기가 견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단기가 최장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그 관련 법조문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한번 시험 지문에 반드시 출제된다. 한계 지문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형법의 일사부재례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징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거기 적어놓은 게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개 실무에 나올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농지법도 중개 실무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실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요 네 개는 공인중개사법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건축법은 안 나오겠죠.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적어놨어요. 공법 시험에 올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올해 4월 달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 특징을 보면 이 중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합니다.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이거 1년에 한 번. 농지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근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이행강제금은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받고 나면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되고 1년 안에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를 부과하고 또 1년이 지나면 1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1년, 과징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2년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이학수가 실금 1위더라고요. 삼성에 옛날에 부회장 하던 분 이학수. 이분이 월급쟁인데 삼성에서 월급쟁했는데 지금 수조 원이 넘는데 1조 원이 넘는데 재산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차명재산 삼성에 차명재산이 있을 개연성이 높은 걸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럼 실명법에 위반될 수 있겠죠. 나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징금 부과되고 나면 이게 실명등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이. 예, 그래서 이 좀 네 다섯 개 법을 여러분들은 차이점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그 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프린트에 다 정리를 해 놨으니까 마지막에 그 건축법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 별표해 놓은 게 이번에 건축법이 4월 23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4월 23일 날 이행강제금이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 위반 등의 경우에는 가중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했습니다. 예,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이제 감경 깎아준다고요. 그리고 상습 위반 영업용 목적으로 위반한 자는
100분의 100, 100%를 더 가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맨 밑에 있는 거 이게 공법에 이게 작년인가 출제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맨 밑에 있는 거 이거 이행강제금 어떻게 부과하냐면 참고로 원래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거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건축물 수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좋아요. 근데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제 친구의 친구가 왔는데 투자하겠다는데 24억짜리인데 오자마자 제가 이거 불법 건축물인데요. 이거부터 말했어요. 위법 건축물인데 이러니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어디 갔는데 보니까 불법이면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하고 아예 더 이상 말도 안 꺼냈는데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설명 다 해놓고 나중에 수익률 같은 거 다 해놓고 불법은 계약하려고 하면 그때 확인 설명할 때 불법 건축물은 말하면 되겠죠. 너무 미리부터 말해보면 아예 듣지도 않아요.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 뭐가 불법이었냐면 제가 그때 이제 중개를 하려고 했던 거는 이게 4층 다가구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 이게 4층인데 반지하에 있어가 4층인데 원래는 건축물 내장상은 방이 3개로 돼 있어요. 근데 불법 대수선을 한 거예요. 불법 대수선을 해서 칸막이를 2개 더 넘어가지고 방이 5개가 됐어요. 층마다. 그 맨 꼭대기층은 이게 주인 세대라고 해서 주인이 방 3개짜리 하나 살고 방 한 칸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방이 16개예요. 16개. 방이 16개고 이게 월세가 얼마 나오냐면 한 달에 40만 원 나와요. 무보증 월세 해가지고. 그럼 40만 원이면 얼마야 이게 4, 1은 4, 4, 6, 24 640만 원이죠 월세가. 그럼 방이 몇 개가 더 생긴 거예요. 지금 불법 6개가 새로 생긴 거죠. 지금 2개가 방이 2개씩 늘어났으니까 6개 새로 생긴 거잖아요. 6개면 얼마예요. 6개 곱하기 40만 원 하면은 6, 4, 24 240만 원. 한 달에 24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은 2400만 원 2600만 원도 넘죠. 이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또 이거 1가구 1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세도 안 내요.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공시가격 9억 이하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면 임대소득세 안 내죠. 이게 수익률 아파트 서울에서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월세 수익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꼭대기층에 살면서 관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좀 뭐 지금 근데 구미나 거제도 같은 데 이런 데는 울산 같은 데는 이런 거 투자했던 분들이 많이 좀 갭 투자했던 분들은 그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폭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천안 같은 데 대학교 많이 있는데 천안 이런 데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 한 10억 정도만 주면 이런 거 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자 어쨌든 그러면 이행강제금 이거 얼마 나오냐면 이 집이 이행강제금이 1년에 100만 원 나왔어. 1년에 100만 원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100만 원 나오는데 수입은 얼마? 2,600만 원 더 나오고 이행강제금 100만 원 나오더라도 내는 게 낫겠죠? 원상복구 안 해요. 이거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는 거예요. 이행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내는데 단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만 부과돼요. 그 의무기간이 가장 긴 게 5년이잖아요. 그다음 뭐냐면 농업용, 뭐 축사, 잠실 재배사, 대체도 토지, 대체농, 대체토지 취득, 대체취득, 그다음에 주거용 이런 거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이고 현상 보존 5년입니다. 그 의무 기간 동안만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이미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즉시 부과를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이를 징수해야 되죠. 농지법은 1년에 100분의 20, 20%씩 논을 안 팔면 농사를 안 지으면 적발되면 논 팔아라고 처분 명령을 처분 의무 기간을 줘요. 처분 의무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이죠. 1년 의무 기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쓴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1년에 100분의 20, 20%씩 논 팔 때까지 계속 부과하죠. 그럼 5년만 안 팔아버리면 이게 농지 가격 다 뺏기는 거잖아요. 이행강제금으로 20%씩이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거의 안 했는데요. 뭐 오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치 기간 위반, 설치 장소 위반, 설치 면적 위반. 이거 세 가지를 위반하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설치 기간이 얼마라고 했어요? 30년. 한 번 연장해서 30년 합하면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1년에 500만 원씩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언제 생겼어요? 이게 생긴 게 2001년도에 생겼죠.
60년 지나면 2063년 돼야 부과할 텐데 그때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묻더라고. 저보고 제가 그때 100살이거든요. 살 가능성이 없어요. 한 번도 부과된 거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 부과된,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고요. 설치 장소 위반하면 안 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되고, 백두대항 보호지역 안 되고, 침수분계우려에 있는 지역 등등 안 되는데, 이거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한 번도.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데 실무에 가면 중요할 수는 있어요. 물으면 알아야 되니까. 설치 면적은 시험에 나왔죠.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가정 묘지는 100제곱미터,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일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인데 이런 거 면적을 위반하면 원상복구 면적법에 맞도록 바꿀 때까지 이행강제금 1년에 500만 원씩 계속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 2회 범위 내에서.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출제됐습니다. 공법에서도 이행강제금 잘 출제됐죠. 그래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0일 남았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지금 하루에 한 문제씩만 맞추는 공부를 하면 충분합니다. 120문제 맞추면 합격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20문제 알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공부한 걸로 가지고. 그럼 100문제만 더 맞추면 되니까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